안녕하세요. 가랭이가 허로 빠져서 찢어질 지경인 바지를 여전히 입고 다니는, 그래서 조만간 사람들 앞에서 바지가 빵꾸 나가지고 개망신을 당할 그럴 예정인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좀 뭔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이게 기모바지라서 조금 남았어요. 아직 뜯어지려면은 좀 멀었다 이거죠. 더 입겠다는 소리.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이거 없으면은 외출할 수가 없어요. 기모바지.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입는 그런 기모바지인데 오늘 컨텐츠는 제가 할까 말까 조금 망설였어요. 이름하여 삶의 질 상승템.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내가 늘 사용한 아이템을 뭐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할까 말까 했는데, 원래 유튜버들이 그런 거 하나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냐면은 What's in my bag? Can ready with me? 이런 거. 유튜버라면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합니다. 근데 내가 왜 망설였냐면은 내가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소비를 부추기고 모방 소비를 조장할까봐, 그러니까 너네들 돈 해프게 쓸까봐 내가 좀 걱정돼서 내가 할까 말까 했다 이거지. 근데 뭐 제가 쓰는 것이라 봤자 비싼 게 없잖아요. 근데 푼돈은 뭐 돈 아니야? 잔잔바리 소비도 줄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제가 뭐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조회수가 중요하므로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다. 제가 미리 경고를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함부로 지갑 열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사세요. 저는 물건 파는 영업사원 아니고 뭐 제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다 제 돈으로 산 거고 특정 상품을 제가 소개한다기보다는 제가 살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어떻게 선택하고 소비했는지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쪽에 사진을 띄울게요. 종합 비타민인데 제가 먹는 것은 Nature's Way Alive.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여성용도 따로 나오거든요. 제가 단번에 먹는 거는 여성용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조사고 보고 나이를 먹으면 내가 종합 비타민이라는 것을 섭취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밥 3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일단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코스트코에서도 팔고 아이허브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약간 건강 챙긴 스타일, 건강 염려증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고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몸이 좋은 거는 좀 챙겨 먹었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30대 후반쯤이었나, 뭔가 인생에 현타가 온 거야. 뭔가 다 무가치하고 나는 왜 사나 싶어가지고 내가 신체 활동 끊고 그런 건강기능식품 몸이 좋은 것들을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40대가 되고 사업을 하면서 되게 무리를 했잖아요. 몸을 혹사시키고 그랬는데 갑자기 노화가 가속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풀악셀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흰머리 나는 건 물론이고, 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뒤적뒤적하면 되게 많아요. 제가 뽑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몸이 썩더라고, 늙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내가 집안에 집거를 하면서 잠도 잘 안 자고 막 미친듯이 일만 했잖아요. 그랬더니 피부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아이패드로만 찍은 거 아시죠? 그때 제가 평생 한 번도 안 걸리던 구각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염증? 약간 피부가 검게 변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면상을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는 혹시 몰라가지고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약 바른다고, 연고 몇 번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타민을 먹어보자. 근데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약팔이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실험을 한 거예요. 종합 비타민을 먹어봤더니 입 주변에 이제 피부가 검게 변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나아지더라고요. 제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되고 저의 경우는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튼 40살이 꺾이면은 영양소를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젊어서 괜찮은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면은 그게 이렇게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부족한 거를 충족을 시켜줘야지 내가 몸에 무리가 오지 않는다. 근데 이 제품의 뭐 단점이랄까 주의할 점 이런 거는 빈속에 먹으면 되게 쓰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샀나 싶었는데 일단 배가 찬 상태에서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먹는 건 좀 아니거든요. 과용은 해서는 안 된다. 제 말의 요지는 여러분이 40살이 넘었습니까?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락앤락 내열 머그컵, 이거는 주스컵이라고 480ml
큰 겁니다. 이게 생방송에서 많이 등장한 유리 머그컵인데요. 작년에 샀나 재작년에 샀나. 원래는 제가 큰 유리 머그컵을 선호해가지고 볼메이슨 자라고 되게 유명했던 거 아시죠? 유행했던 거. 유명하고 유행했던 거. 이렇게 뚜껑 달리고 갬성 지려버리는 거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밀크티를 만든답시고 뜨거운 거 부었다가 찬 거 부었다가 이렇게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금가게 만들었죠. 여섯 개 정도 이렇게 차례로 깨먹었을 때 비로소 내가 원인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야. 왜 금이 가고 깨지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유리라고 다 같은 유리가 아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험하게 막 쓰시려면은 내열 유리로 된 거를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뒤늦게 깨우치고 내열 유리 소재 머그컵을 찾으러 댕겼어요. 근데 제가 또 써본 것도 있는데 내열 유리컵 중에서도 너무 두께가 얇은 거는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두꺼운 건 없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찾은 게 락앤락 내열 머그컵. 아, 이거 좀 사이즈가 큰데 작은 것도 있습니다. 나 이거 뭐 잘 팔린다고 나한테 떨어진 거 없어요. 일단은 이거 가격이 싸요. 두 개에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래요. 개당 가격 따지면은 다이소 머그컵보다는 뭐 조금 비싼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뭐 뜨거운 걸 넣었다가 찬 걸 넣었다가 막 생지랄 하고 막 전자레인지도 막 돌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어요. 두 개 그대로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유리 제품 중에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유리 제품은 이제 이게 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다 체크하고 구입을 하시고요.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입에 닿는 부분이 좀 두꺼워요. 예민하신 분들 중에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크고 두껍기만 하면 내가 괜찮다. 잘 안 깨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라서요. 그리고 또 좀 모양이 좀 심심한데 근데 제가 유리컵을 사려고 뭐 홈플러스나 모던하우스나 이렇게 죄다 찾아봤는데 예쁜 거 있잖아. 그림 예쁘고 모양 예쁜 거는 내열 유리가 별로 없어요. 진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내열 유리는 내열 유리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쁜 게 별로 없어요. 저도 뭐 이거보다는 예쁜 거 사고 싶었는데 에이 뭐 근데 뭐 예쁜 거 사봤자 어차피 깨질 거. 아, 뭐하러 사? 그냥 이제 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더 살까 하다가 아, 이거 어차피 쓰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게 깨지면 뭐 새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구는 이제 네스프레소 컵 크기가 안 맞아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 다른 컵을 쓰고요. 저만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서대. 제가 처음에 이케아에서 구입한 이 산마이 독서대가 있는데 이게 이쪽하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 둘 다 별로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너무 높고 이쪽은 너무 낮아요. 뭐 제가 뭐 2,000원, 3,000원짜리 사가지고 뭐 각도 운운하는 것도 좀 웃겨. 그럼 비싼 거 샀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새로 독서대를 구입했습니다. 현대물산 독서대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게 재질이 아크릴로 돼 있고 또 보기에 예쁘고 나무보다는 되게 가벼워요. 이 회사에서 나온 것 중에 키 높이 조절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투명하니까 책상 위에 놨을 때 뭔가 공간을 덜 차지한다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이것도 구입한 지 좀 오래됐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꺼내 쓰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책을 안 읽었네? 그리고 내가 아껴서 똥 만드는 재주가 있어. 이게 막 긁힐까봐 스크라치 나고 막 그럴까봐 내가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샀는데 뽁뽁이에다가 이제 싸가지고 거의 모셔놨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패드로 책을 읽으면서 여기다 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내가 왜 쓰고 앉았지? 좋은 거 놔두고 이거 왜 쓰고 앉았지? 그래가지고 이게 뭔 지랄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 쓰게 됐습니다. 이게 종이책을 읽을 때는 이게 고정하는 부속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책장을 고정해서 쓰는 거. 이건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책 눌리는 자국이 생기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이게 각도 조절이 잘 되고 이렇게 볼트로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굳이 뭐 종이책 아니더라도 아이패드 같은 거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를 봐도 되고. 자, 여기까지 책을 잘 읽지 않는 자의 독서대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은 요즘에도 독서대가 예쁘게 나온다. 문제는 책을 읽지 않는 나 자신, 내가 문제다.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책을 안 읽으실 거면은 독서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올스텐 빨래 건조대. 제가 자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취를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자취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자취방 구하면서 빨래 건조대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구입하기 전에 미리 알아둘 게 있어요. 빨래 건조대는 돈을 좀 주셔야 됩니다. 재질이 올스텐으로 된 게 있어요. 올 스테인리스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거 사지 말고 이제 스텐이니까 가격이 조금 나가겠죠? 제가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느 쇼핑몰에서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브랜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빨래 건조대를 사야 한다. 그럴 때는 연결 부위를 보세요. 모든 연결 부위가 스테인리스로 된 거를 사라는 얘기예요. 이 연결 부위가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달 못 가요. 그 부분이 꼭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가 빠져. 난리가 나. 근데 뭐 그거 써보겠다고 뭐 테이프로 감고 뭐 줄로 묶고 막 그랬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거 다 제가 해본 짓입니다. 나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싼 거를 썼다가 금방 망가져가지고 새로 산 거예요. 어차피 또 사야 되니까 내 말은 좀 비싸더라도 몸체가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거 특히 관절 이 양쪽 그 관절 여기가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거를 사는 얘기예요. 이거 브랜드를 알면 참 좋은데 그냥 올스텐 빨래 건조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사진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된 거를 사시면 돼요. 이게 좀 무겁긴 한데 제가 이거 가지고 이사 두 번 했는데 한 군데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빨래 건조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세탁기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손빨래 하면 되니까. 근데 빨래 건조대는 꼭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런다? 건조기 쓰면 되는데 왜 저렇게 미련을 떨까?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죠. 근데 건조기를 사고 싶어도 집이 좁아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고 집 구조상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건조기를 살 그런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또 5평, 7평짜리 그런 원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건조기가 웬 말이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 있으면 편한 거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건조기를 구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그 건조대 튼튼하고 좋은 거 그거 사실은 얘기죠. 다섯 번째 가방. 내가 입 아파서 그만 말하고 싶은데 한국인의 슈퍼백 이마트 장바구니 이걸 들으란 말이야. 명품 가방 왜 사냐고 이거 하나면 끝나는데 왜 사냐고 물론 내가 장을 많이 볼 때는 코스트코나 이케아 장바구니를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차도 없고 식구도 별로 없어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살 이유가 없어요. 장바구니를 한 가닥 산다 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고 잔잔바리 물건을 살 때는 이런 이마트 장바구니 이만한 거를 들고 다닙니다. 뭐 파 한 단, 두부 한 모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슈퍼 가서 2만원, 3만원어치 살 거다. 그러면은 그냥 이 사이즈가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또 의문인 게 비닐은 재활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직포로 된 거 썩지 않는 재질을 가방으로 만드는 게 난 이게 더 환경 오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관련 지식이 없어서 뭘 하긴 그러는데 그냥 살면서 요즘에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면은 환경 오염된다고 어쩌고 하면서 종이 빨대를 주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굿즈는 사시사철 철철이 찍어내지 않아요? 그거 썩지도 않는 것들? 아니 텀블러 언제 썩을 거냐고. 그래서 저는 다회용 장바구니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될까? 자, 여섯 번째 오랄비 글라이드 치실. 치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이빨은 돈이다. 한 대당 3천만 원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치실을 안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게 편의점에서도 다 파는데 왜 사질 않을까? 얼마 하지도 않은데. 이빨 안 닦고 그냥 쳐 자다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닦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는 치실을 사용해야 된다. 이걸 항시 휴대를 해야 된다. 치실은 뭐 아무거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셔도 돼요. 근데 제품마다 이게 질감하고 두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거 오랄비 글라이드 컴포트 플러스 플러스? 요거는 100원에다가 감는 그런 방수 테이프 같이 생겼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제 되게 넓고 얇은 모양이고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코스트코에서 한 세트로 샀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 타령하지 말고 치실이란 거를 좀 써라.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보고 여기 냄새를 맡아. 그러면 이제 자기 아가리 똥내를 체크하는 거지. 이렇게 맡아보고 이제 반성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만 사지 말고 이거 화장실에 한 개, 가방에 한 개, 잠바에 한 개, 부엌에 한 개, 일하는 사무실에다가 한 개 이렇게 싹 다 눈에 보이는 곳에 놓고 쓰라는 말이죠. 이렇게 아가리 똥내를 맡고 어? 반성들을 하세요. 제가 외출할 때 딱 세 가지 챙긴다고 했잖아요. 카드, 지갑, 핸드폰, 치실. 이것만 있으면 제가 파주에서 홍대까지 외출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운발 크림. 제가 생방송에서 한번 말한 적 있을 거예요.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인데 유독 손발이 더 건조하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기름기가 빠져나가나 봐. 이번 겨울은 좀 특히 그런데 발 뒤꿈치가 완전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각질 튀어나온 게 내 살을 찔러가지고 그게 이제 걸을 때마다 막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 뒤꿈치 미는 걸로 열심히 밀었어요. 거의 키가 줄어들 정도로 내가 각질을 이렇게 열심히 밀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되게 좋은 크림이라고 내가 발라봤는데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쳐봤어요. 발 뒤꿈치 각질에 뭐 발라야 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고운발 크림이라고 있는데 이게 괜찮대요. 약국에서도 팔고 인터넷에서도 파는데 인터넷에서 한 3,000원이면 살 수 있고 이게 빨로파 색깔이 있는데 뭐 자세한 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빨간 걸 샀습니다. 아 무슨 차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또 거기 상세 페이지를 보란 말이야. 내가 파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뭔가 신뢰가 안 가게 생겼잖아. 이름도 좀 그렇고 통도 그렇고 가격대가 막 3,000원 이러니까 이 반신반의 하는 가운데 아무튼 발라봤습니다. 이걸 써보고 나서 100% 각질이 없어졌어요. 다시는 각질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제가 써보니까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는 괜찮아졌어요. 근데 또 이걸 안 쓰면은 슬슬 갈라지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이게 사용하기 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할 수 있고 겨울철은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걸로 그런 식으로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뭐 뒤꿈치 각질 이것도 괜찮아지잖아요. 아무튼 오늘 소개한 모든 물건들 내돈내산이고요. 협찬 1도 없고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아니고 제 카드로 긁은 겁니다. 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때마침 그 물건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의 평이 알고 싶다. 그때 이제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갑 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첫 방송 여기까지.